안녕하세요. 아, 고려대학교 학우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그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아, 미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9학번 유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으신 착장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주세요. 그냥 제가 축구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유니폼 입었고요. 위에가 좀 커서 같이 아래도 크게 입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축구선수 누구죠? 저 메시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메시. 네, 신발은 캐치볼 신발 좀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큰 바지 입으려고 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평소에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셔츠나 이런 붙는 거보다는 그냥 크게 편하게 입는 거 같아요. 신발 같은 것도 막 크록스 같이 바람 잘 통하는 거 자주 신고. 본인만의 패션 철학, 쇼핑 철학이 있다면?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돈이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할인하는 거 위주로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내기 때랑 지금이랑 옷 입는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내기 때에 비해서 아무래도 옷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안 그래도 막 아침에 머리도 좀 만지고 막 이런 액세서리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랑 개강 직후에는 옷 입는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시험 기간에는 좀 더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신발 같은 것도 그냥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아침에 만질 시간 없으니까 모자 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미디어학부 20학번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으신 옷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주세요. 간절기인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여름이면은 그냥 블라우스에 반바지만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좀 추울 것 같아서 부츠까지 입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평소 좋아하시는 옷 스타일이나 브랜드? 그때그때 시즌별로 W 컨셉 이런데 뜨는 제품을 좀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딱히 정해져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본인만의 쇼핑 철학이나 패션 철학? 가을 겨울 옷은 저는 무조건 브랜드에서 제대로 된 걸로 사서 오래오래 입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새내기 때랑 지금이랑 이게 달라졌다. 오히려 새내기 때 더 좀 엄청 포멀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고 오히려 2,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새로운 거 시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랑 개강 직후인 지금이랑 옷 입는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다? 편하게 입고 다니고 어디서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좀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일수록 불편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일부러 하고 제대로 못 자게 하는 편이에요. 가을에 가장 애용하는 아우터가 있을까요? 저는 가을이면은 주로 레더 자켓 많이 꺼내 입습니다. 뭔가 아무데나 매치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흰 티에 입고 나와도 그냥 딱 괜찮아 보여가지고 잘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후기 특수대학원 교육방법 전공으로 들어오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으신 착장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주세요. 불편하게 입고 오면은 공부하기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밑에는 약간 편안하게 펑퍼짐한 느낌으로 입었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편하게 입으면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셔츠를 입음으로써 조금은 약간 섞여있는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신발은 오늘 좀 약간 너무 그 색 자체가 포인트가 없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평소 즐겨 입으시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난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브랜드는 사실 기본템으로 살 수 있는 자라나 이런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대학교 새내기 때랑 지금이랑 옷 입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른 것 같다? 제가 새내기 때가 좀 많이 옛날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바지 통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펑퍼짐한 스타일로 많이 입는 편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슬림한 핏을 많이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을에 가장 즐겨 입는 아우터 종류가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뭐 블레이저나 요즘에 또 트렌드가 올드머니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이제 단정하게 뭔가 이제 여러 개 옷차림이랑 섞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블레이저가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문학과 21학번 강지효입니다. 오늘 입으신 착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일단 이거는 마리떼 셔츠, 청 셔츠인데 원래 이게 남자 옷인데 좀 오버핏을 좋아해서 그래서 입었고 그냥 무난한 흰색 반바지에
편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브랜드는 그로브 스토어라고 좀 약간 반듯한 느낌 나는 거 있는데 거기 예뻐서 좋아합니다. 그럼 본인만의 쇼핑 철학이나 패션 철학 이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학교 다니고 이것저것 이동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편한 옷을 좀 추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바지를 입었지만 제가 긴 치마를 좋아해서 긴 치마 또 편해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내기 때랑 지금이랑 옷 입는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다 하는 거 있을까요? 새내기 때는 뭔가 약간 반듯하고 예쁜 옷을 좀 많이 입었다면 편한 거 위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랑 개강 직후에는 또 차이가 있을까요? 개강 직후에는 옷도 옷인데 화장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시험 기간에는 이제 그 화장이 점점 연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을이 오면은 가장 애용하는 아우터. 저는 가디건을 좀 많이 애용하는데 약간 색깔 예쁜 가디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 되게 입으면은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